나가지 어머머머. 아니 그러니까 신문에라 첫째가 지 자식이 아니었던 거야? 글쎄요. 이거 보세요. 아유 또 방송 잘 들으세요. 어? 그래서 언론에서 아니, 뭐야? 아 그 첫째가 아니고 제가 먼저 고백하고요. 어머 금지옥이요. 막내 아들이 그러면 데려온 자식이었던 거야? 아 경비실입니다. 아유. 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금 8단지 입구에서 칼 갈아드리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각종 칼 가격을 아유 진짜 방송 좀 하나도 안 느끼네.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아 대체 저걸 하루 몇 번씩이나 하는 거야? 아우 그것도 귀신처럼 꼭 저렇게 중요한 장면만 나오면 하더라 저거 그냥. 아 그럼 이제 순찰이나 나가볼까? 응? 방송 또 안 껐네? 아이고 이거 또 선생님들,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. 오늘 애 생일이라 이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해야 돼서.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어, 여보 남대, 그 작년에 입었던 피에로 의상 아직도 있지? 어. 근데 교관 선생님, 아들만 둘 있지 않으실까요? 적대 듣기론 대학생이라는 것 같던데? 대학생? 아니, 대학생 아들한테 아빠가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주면 좋아할까? 친구들이랑 파티한다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을걸요 아마? 맞아. 어? 김쌤 안 보이시네? 벌써 가셨나? 응? 가방은 있는데. 그럼 가봐. 네. 안녕히 계세요. 네. 여태 상담하신 거예요? 네. 상담이 조금 길어져서요. 아, 대단하시다. 역시 선생님은 상담왕. 자, 그럼 이제 저희도 갑시다. 먼저들 가세요. 저 상담일지 적어야 돼요. 그래요, 그럼. 수고하세요. 네, 가세요. 이럴 땐 이게 최고지. 팍팍 좀 먹어. 여기 생선도 좀 먹고. 응? 응. 다빈이 요새 안 보이는 것 같다? 어? 그러게. 요즘 가게에서도 통 못 본 것 같은데? 아유, 자식들 또 싸웠구나. 임마, 그럴 땐 남자답게 딱 화해를. 아빠, 우리 헤어졌어. 뭐? 싸운 게 아니라 아예 헤어졌다고? 언제? 좀 됐어. 잘 먹었습니다. 조대식 저거. 아주머니, 아 택배 찾아가셔야지요. 타조 아주머니요? 아 이제 타조 마냥. 아 이러고 온 동네 누비시잖아요. 나 참, 내가 살다 또 타조 닮았다는 소리는 처음 듣네. 아, 장도 많이 보셨네. 에? 아 그 요즘 살도 많이 좀 찌셨다. 그죠? 네? 아, 입맛 좋고 잘 자면, 아, 건강하단 증거니까. 아, 그, 짐도 많으신데, 네, 이거, 이 태기장에 들여다 드릴게. 됐어요. 내가 다 들 수 있어요. 아, 이러다가 허리 다치면 큰일 나요. 그러세요, 그럼. 아, 근데, 이 크기도 크다. 아, 뭐가 들었길래 그래? 응? 어, 가벼운데? 뭐야? 쫀쫀 스판 바지 30? 어머! 아니 그걸 왜 읽어요, 일기? 아, 아줌마 나이에 허리 30이면 아, 맛신한 거죠. 아, 보기도 좋다니까요. 참. 아유. 아니, 저 씨가 정말. 이 잘 먹었습니다. 이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하세요. 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우리도 잘